TV조선이 특정 보도한 재단 미로와 K스포츠 재단 사건. 권력형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만 두 재단을 설립했다는 정경련의 해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 당시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게 정경련 입장인데요. 정작 이 두 재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체 대표이사들은 재단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석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직접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제안으로 내가 주도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연금을 한 푼도 안 낸 정경련이 사실상 대기업들의 위임을 받아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두 재단의 창립 회의가 대기업 전문화 부사장 등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조작된 사실이 TV조선 보도로 처음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위임이 된 상태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임의 주체인 대표이사조차 출연 여부를 모르고 심지어 재단 이름도 몰랐습니다. K스포츠 재단이요? 네. 저는 금시총리인데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그게? 설립자 중에 하나다, 이거죠. 또 다른 대기업 대표이사도 TV조선 측에 모르는 일이라고 밝혀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 부사장도 비슷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이 뭐죠? K스포츠 재단. 전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나 부사장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정경련은 자발적 참여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답변을 피합니다. 갑자기 지금 다 똑같이 상의하네요. 정경련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석호입니다.